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약시대의 그 일곱 가지 명절, 아니면 절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무교절 공부했고, 지난주에 이제 초실절이 뭔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순절이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초림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제 재림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속죄 희생물로 드려주시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신 그와 같은 그 예표로 이 유월절이 이제 주어졌다. 그래서 그게 1월 14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1월 14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이제 지킨다. 그래서 무교절은 첫날하고 맨 마지막 날, 그러니까 15일하고 21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안식일이고, 여러분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명절을 가서 살펴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날은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같은 경우에 그 일주일에 그 첫째 날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안식일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성화와 상관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실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초실절은 첫 열매 명절이다. 그래서 첫 열매 명절은 1월 17일 날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명절은 이제 두 가지를 나타낸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게 하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영원한 안전보장, 그게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수확물이 진짜로 다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얼마 있다가 많은 수확물이 이제 생길 줄로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니까 앞으로 얼마 있다가 이 부활의 수확이 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삭을 줍는 이삭 줍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부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떨 땐 상당히 좀 쉬운데, 또 어떨 때 살펴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이렇게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소위 이제 옛날 그 번역으로 얘기하면 영접을 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데, 그 영접한다는 게 그 의미가 뭐냐라고 또 그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내가 피를 믿는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공로로만 된다고 하는 걸 믿는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서 보면 뭐가 그 안에 꼭 포함이 돼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해서 일으켜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몸도, 이 죽을 몸도, 죽어있는 이 몸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하면 부활신앙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선포한 그것 그걸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너희도 지금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침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단순히 예수님이 죽는 것, 그 다음 예수님이 묻히는 것, 요것으로 끝이 나면은 그런 복음이 불완전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침례를 줄 때나 아니면 구원 상담을 할 때 꼭 이 이야기를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우리가 믿냐.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에도 가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죽음에 넘겨지셨어요. 무덤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의인이 되는 그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병에도 걸리지 않고 뭐 죽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당하는 그와 같은 그 시험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고 재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속 유업이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그 방은 영원히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영원히 내 거라는 겁니다. 그걸 영원한 안전보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안전보장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시면 22절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엊그제인가 이제 밥 먹는데도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물 중에 고기가 나쁘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생선을 먹으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생선을 많이 먹는데 또 무슨 보고가 나왔어요.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수은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나 바다나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새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온 창조물이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신음하는 일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22절 이제 그 제가 읽어드렸고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런 모든 창조물들 이런 것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에 첫 열매가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열매는 말 그대로 진짜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린 그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여기 신약성경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첫 열매가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첫 열매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 예수님.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지금 성령의 첫 열매를 누가 소유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지금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신음하면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휴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믿으세요? 예. 그러고 나서 땅에 7년 동안 환란기가 이루어지고, 저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을 하실 때 누가 나타난다는가?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창조물이 신음하는 모든 일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죄와 유혹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없어지면서 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이제 구속이 되고,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복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7년 전에 휴거를 받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 그때 땅의 모든 것들이 구속을 받고 그리고서는 천년 왕국 속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는 거에 초점은 뭐냐면 23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실절 공부하니까 성령의 첫 열매가 뭐냐, 영어로 가서 보면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of예요. of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of는 소유격도 될 수 있고 주격도 될 수 있고 목적격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기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오브의 용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브의 용례를 두 가지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이랬으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소유했다. 그렇죠? 그럼 성령의 첫 열매가 뭐냐? 이거를 동격으로 놓을 것 같으면은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소유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첫 열매 절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때,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릴 때, 그 첫 열매가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보증을 나타내는 거죠.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것을 보증하는 그런 의미로 첫 열매를 가져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든, 아니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죽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활할 때 이루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휴거시켜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보장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첫 열매를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예, 이 두 가지 안전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로마서 이제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아까 읽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첫 번째 보장이 되고, 또 그때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와 같은 보증인의 역할을 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개역성경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인을 쳤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치는 그런 역사를 받았다 그렇게 많이 하죠. 그 인은 쉽게 풀면 도장이에요. 도장, 그렇죠? 예, 도장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어디에 썼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봉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걸 누가 중간에서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장을 딱 찍고 테이프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걸 누가 띄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게 찢어져 있으면 누가 중간에 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봉인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의 봉인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돌무덤에 이제 이렇게 장사가 됐어요. 그럼 돌무덤은 말 그대로 산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낸 거예요. 그 구멍을 내고 그 안에다 죽은 사람을 넣어놓고 거기다 돌을 굴려갖고 이렇게 가져다 막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봉인을 쳤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혹시 중간에 와갖고 돌을 굴려내면 안 되니까 돌을 굴려내면 이 봉인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봉인을 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봉인을 친다, 뭐 도장을 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내 거다, 이 소유권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13절 14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예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se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sealed or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을 쳐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인을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을 친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봉인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럼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영께서는, 이 성령님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예수님이 목숨을 다 바쳐갖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이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이 몸이 언제 구속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 전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몸이 구속을 받거든요. 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 보증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첫 열매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게 그런 뜻이다 그 얘기예요. 보증이 되셔갖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이렇게 봉인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존재가 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으리라는 보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자꾸 봉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오순절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하면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할 그런 계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성막 절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희생 예물 이런 걸 공부하는데 그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첫 열매의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수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수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첫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과 잘못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되돌려서 데리고 와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열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 마쳤으니까 첫 열매는 아까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라 그래요.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다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첫 열매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뜻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이라 그랬어요. 소유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보장인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 여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출의 첫 열매다 그 얘기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출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5절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16장 5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반드시 집에서 해야 된다. 이 집교회만 교회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집교회 아닌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집에서 모여야지 어디서 모여요? 지금 핍박이 이루어져서 로마 황제가 다 잡아가고 그러는데 집에서 모여야지 어디서 모입니까?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빌리거나 뭐 예배당을 짓거나 해서 교회를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런 엉뚱한 그러한 그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중국과 같은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집으로 도망다니면서 지하실에서 이제 모이고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다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여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얘기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안 하면 이런 것을 보고 엉뚱한 것과 같은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16장에 맨 마지막 지금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제 인사를 해라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에베네도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고 그럼 첫 열매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에베네도가 많은 수확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그럼 영어 성경을 가진 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 여기 5절 가서 보시면은 Who is the first frui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is로 되어 있어요. 단수죠, is면. 맞습니까? 근데 first fruits는 복수죠.
그래서 또 이거를 첫열매 드리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이런 또 주장을 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어디 가서 봐도 first fruits라고 하는 이게 자체가 단수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첫열매 드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first fruits는 S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수입니다. 어딜 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처음 믿은 사람을 신약성경에서 첫열매라고 그렇게 부른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도 가서 보시면은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15절 거기 가서 보시면 He know the house of Stephanus. 예, 그 다음에 that it is the first fruits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It is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It is가 되면서 first fruits가 복수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수가 아니고 first fruits 자체가 단수가 된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꼭 첫열매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우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열매 물론 그 안에 여러 개를 드리겠지만 그거 전체가 하나의 단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첫열매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신약시대라고 얘기해 교회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어요. 7년 환란기 그렇죠? 예, 이때는 성령님의 내주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사람에게 왔다가 떠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이제 다시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란기에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먼저 14장 1절 가서 보시죠.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 14만 4천 명을 가리켜서 처녀들하고 지금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 물론 남자죠.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이 환란기에 있는 이 14만 4천이 첫 열매가 되면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첫 열매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첫 열매라 그러고 지금 교회에 속한 그 사람도 첫 열매라 그러고 지금 여기 환란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진짜 저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나온 그 열두 지파에서 나온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께 이렇게 바쳐진 첫 열매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어떤 복음을 전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이 왕국의 복음이,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끝이 오기 위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보호를 받고 이렇게 고치다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겠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여기 가서 보시면은 항상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또 환란기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대가 변할 때 그 변하는 시대 속에서 첫 번째 주님께 드려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첫 열매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첫 열매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20절하고 23절에 가서 보시면 무덤에서 처음 일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표현하실 때도 성경은 첫열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열매 명절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그럼?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면 몇 월 며칠에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아, 1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1월 며칠 날 14일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게 성경 기록대로 딴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제가 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가셔서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언제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른 날은 예수님이 못 죽어요. 언제 죽어야 돼요? 1월 14일 날 죽으셔야 돼요. 왜?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1년 365일 중에 오직 1월 14일, 니산월 14일, 아비벌 14일 날 외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성경 기록대로 그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셔야 돼요? 1월 며칠? 17일 날 외에는 부활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시겠죠? 1월 17일 날 외에는 부활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예? 1월 17일. 예, 1월 17일이, 예, 17일이 초실절이에요. 예. 예, 그 이제 설명할게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 기록대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성경 기록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달력을 정해놓으셨다니까. 그 달력 정해놓은 그대로 예수님이 따라서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날 죽으시고 그날 부활하셔야 돼요. 그 다른 날은 안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초실절이랑 유월절은 이미 여러분이 대개 다 아시니까 초실절에 과거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사악한 일을 행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 거인이 생겨났어요. 비정상적인 자들, 타락한 자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키가 엄청나게 큰 그런 거인들이 생겨나서 인류의 모든 그 유전자가 변형이 될 이와 같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셔서 메시아 그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들만 지금 방주로 다 불러갔고, 그래서 그 여덟 사람이 지금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그런 이후에 이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이 궁창에서 모든 물들이 떨어지고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해서 온 땅이 이제 물에 잠기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드디어 그 배가 어느 산에 안착을 해요? 아라라산에. 거기 가서 보시면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며칠에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세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아, 이게 1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월이라 그래요? 7월 17일이잖아요. 7월 17일. 맞아요? 예. 그런데 달력이 바뀌었다 그랬죠?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달력이 바뀌었어요? 유월절부터 바뀐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7월 17일, 지금 이게 7월 17일이 이게 민간력인데 7월 17일이
이게 바뀌게 되면 몇 월로 바뀌어야 돼요? 1월 17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7일. 그러니까 종교력의 1월 17일. 니사론 1월 17일 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안착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의 자손들이 바로 이날 최종적으로 땅에 안전하게 닿음으로 홍수 위에 살아남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첫 열매. 아시겠죠?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유월절 사건이 이제 생겼거든요. 이집트 탈출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달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력으로 보면 1월 17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날 어린 양을 잡습니까? 14일 날 잡아요. 그러고 나서 잡은 다음에 바로 그 밤에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게 언제예요? 15일부터 탈출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탈출하고 났더니 누가 쫓아와요? 파라오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날짜는 기록돼 있지 않은데 앞뒤 문맥으로 가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냥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잠잠히 있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자 이야기하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유대인들의 그런 전승에 따르면 1월 17일 날 초실절 날 발생이 됐다. 그렇게 이제 전달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속방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1월 17일 초실절에 부활한 국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갈라진 물 사이를 걷는 날, 이날이 이제 초실절이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생활했어요? 맞습니까? 예. 네. 맞아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후로 40년 동안 생활한 건 맞습니까? 예, 그 내용 한번 여호수아기 가서 보겠어요. 여호수아기 5장 10절 가서 보시면 5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쓸데없이 날짜 기록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의 첫날이죠.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게 먹었어요. 12절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럼 며칠 날? 16일 날 그친 거죠? 맞아요? 16일 날 그쳤잖아요. 만나가 언제 그쳐요? 1월 16일 날 그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만나가 안 내리니까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해서 1월 17일부터 만나가 그쳤으니까 1월 17일부터 그 땅에 첫 열매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첫 열매를.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요르단강을 건넌 이후에 지금 요르단강 건넌 겁니다. 지금 40년 생활 마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얘기할 때 아주 정확히 40년이다 그 얘기야. 유월절 날 나와갖고 유월절 날 지금 들어가서 유월절에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 지키고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첫 열매 그 땅에서 나온 그 열매를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1월 17일 날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1월 17일 날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누가 일어나요? 이 무덤 사이에서 무덤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얼마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앞으로 큰 부활의 수확이 있다. 그걸 보여줄 보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잠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 부활. 성경에는 적어도 세 종류의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사두개인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영도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몸의 부활도 없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 신학을 한다고 하는 이런 뭐 이렇게 현대판 예수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 다 몸의 부활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다 영체로 부활했다 그럽니다. 연세대학교하고 감리교 신학대학하고 기독교 장로회 신학대학하고 이런 데서 한국 신학대학하고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교회에서 신학을 한다고 하는 목사를 만드는 그런 신학계 교수들이 그런 일들을 주장을 하거든요. 몸의 부활, 이것이 왜 필요하냐? 사람이 죽는다 해도 사람의 영은 죽지 않고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 위로 올라가게 되죠. 짐승의 영은 다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혼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그걸 자꾸 혼으로 그렇게 개역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그 밑에 각주로는 원래 히브리 말엔 영임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영은 악인의 영이든 아니면 이 의인의 영이든 다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악인의 영은 영과 그 다음에 악인의 혼은 결국 나중에 올라가서 나중에 지옥 속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건 몸뿐입니다. 그럼 몸만 무덤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뭐만 나올까요? 몸만 나오니까 영과 혼은 무덤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약성경 가서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잠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잠자는 거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사람은 잠잔다는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잠잔다는 얘기 나오면 그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잠 왜 잡니까 여러분? 그건 잠시 자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구원받는 거 이야기할 때도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태어난다. 여자가 평생도록 아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라죠? 예수님이 다 그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태어난다 그러면 행위가 올바라야 평생 동안 올바라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몸만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잔다 그 얘기는 잠자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와 같은 용례로 어떤 말씀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걸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용어를 사용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쉽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건 몸뿐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몸의 부활에 대해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든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든지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고 해? 몸은 무덤으로 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한 번 부활한다 뭐 두 번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없죠. 단지 뭐가 있다고만 얘기합니까? 여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한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맞습니까? 얼마 동안 비를 안 내렸다고 예? 그 내용이
열왕기 그 기사에 가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하늘이 문을 닫아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만 기록이 돼 있고 그걸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니까 얼마라고 제가 가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이제 가서 보세요.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열왕기상 17장 1절, 18장 1절 거기 가서 보세요. 거기 기간은 안 나옵니다. 기간은 안 나와요. 가뭄이 있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주실 때 그 한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금 여기 의인이 이제 받게 될 생명의 부활과 악인이 받게 될 이 정죄의 부활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따로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죠. 단지 의인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악인은 정죄의 부활에 참여한다. 지금 그 얘기만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4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24장 15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두 가지 말씀만 읽으면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따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죠. 맞습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가서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지요. 계시록 20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진행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부활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이렇게 이제 됐어요.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밑에 가서 보시면 그림 있죠? 그림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는 몇 단계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수확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첫 열매가 있고, 진짜 본 수확이 있고, 이삭 죽기가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그림에 가서서 맨 여기 왼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있죠? 맞죠? 천열매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21장 50에서 53절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천열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나온 사람들이 있죠? 예. 그게 누구냐 하면 천열매. 그러니까 천열매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몇 명인지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거예요. 보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다시 또 부활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맞죠?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첫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 보이세요? 의로운 자들이 당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게 본 수확이란 말이에요. 언제 일어나요?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부활해요. 그게 본 추수다, 본 수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누구누구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무리가 그 속에서 구원을 받거든요. 7년 환란기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또 누가 남아있어요? 구약시대에 의로운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또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활하는 내용은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특히 구약시대 사람들의 부활은 이사야서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1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가서 뭐 언제 나오냐, 언제 이루어지냐, 7년 환란기 끝날 때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돼서 이삭 죽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 개를 합쳐서 여기 가서 뭐라고 썼어요? 첫째 부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가서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이렇게 화살표로. 맞죠? 그거 전체가 첫째 부활이에요. 거기에 예수님도 포함되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도 포함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모든 교회 시대 성도들이 포함이 되고, 환란기 때 죽은 사람들 포함이 되고, 구약 시대 죽었던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악한 자들이 부활한다. 그게 정죄의 부활이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